최선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순환 중 발생하는 사고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순환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습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순환 환경은 병원마다 모두 다르고 이 수술의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병원 사정에 맞추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최순환 과정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일렉티브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연습과 실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로의 셋업을 통한 안정적인 최순환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최순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응급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된 연습과 교육 실행만이 안정적인 최순환 운영을 보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폐기의 교육과 연습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먼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순환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이 최순환 전반에 걸쳐서 예측이 가능하고 이 설명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떠한 근거 및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실행 가능한 계산을 통해서 현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 대한 어떠한 파악도 없이 최순환을 운영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심폐기 운영 자체만 놓고 봐서는 환자에게 좋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순환사가 행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이 근거가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순서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리뷰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환자의 초기 및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에 대한 모든 계산과 예측은 이 과정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리뷰를 통해 파악된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실에 들어와서는 이제 환자의 셋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셋업 과정은 각각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이 여러 인공장치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환자의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로의 셋업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면 이 최순환 운영 중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업을 마무리하고 회로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게 되며 이 회로의 프라이밍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혈역학적 변화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에 따라 이 동맥 및 정맥 시스템에 삽관을 하는 과정도 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삽관을 통해서 최순환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이 심폐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치 변화들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과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최순환 과정에서 환자 파악을 하기 위한 차트의 리뷰 과정은 최순환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준비 사항과 이 운영 사항들이 결정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 최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이 판독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발생되는 체액량 변화와 판막 질환으로 발생되는 체액량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막 질환의 경우에도 어떤 질환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환자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실제 수술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순환 과정에서 환자의 체액량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최순환 운영 중에 환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공장치를 이용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회로의 셋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텐데, 이 셋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 환자에게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셋업과 관련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연습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에서 최순환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공 회로의 셋업은 이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에게 심폐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폐기의 준비 과정은 이 응급 상황이 아닌 일렉티브 수술에서 평소에 연습하고 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실행에 옮겨야 응급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심폐기 준비 상황에서의 실수는 이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 상황에 따라 회로의 셋업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회로의 셋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재 셋업하고 있는 부분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른 셋업을 위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셋업의 순서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최순환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순환을 가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 회로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환 회로를 드라이 셋업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고 수술이 생기면 사용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술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일렉티브 수술에서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장치를 이용한 심폐회로 준비에 있어서 이 응급 상황이 아닌 수술에서 이 순서를 지켜서 이 심폐회로를 셋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환자에게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로의 셋업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폐 회로의 셋업에 있어서 많은 인공장치들을 사용해서 심장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혈액의 가스 교환과 이 혈액의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이 혈액의 저장소를 모두 포함한 인공장치를 이 통상적으로 옥시네이터, 즉 인공산화기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혈액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주문 제작된 이 커스텀 튜빙 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의 이 동맥 라인에 연결해서 환자에게 혈액이 유입되기 전에 이 공기 및 여러 데브리를 제거하는 이 아트리알 필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동맥 시스템에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 시스템에서 혈액을 탈혈시키게 되는 이 메인 아트리알 라인이 이 동맥 아트리알 필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이 옥시네이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튜빙 회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카리오토미 서커 라인과 벤트 여러 가지 라인들을 통해서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이 혈액 저장소인 리저버로 유입시켜서 재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밖으로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한 동종 혈액의 사용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인위적으로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을 멈추고 수술 동안 심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주입하기 위한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회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블러드 카디플레지아와 크리스톨릭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로 이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설치하는 회로에 따라서 셋업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외순환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체액량을 제거하고 신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헤모필터의 설치도 필요하고 비너스 라인으로 드레인된 혈액을 인공 펌프의 회전을 통해서 혈액을 다시 동맥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렇게 생긴 원심성 펌프와 이 롤러 펌프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인공장치 등을 수술 목적에 맞게 설치한 다음 회로를 이 물로 채워서 회로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회로에 이 충진 즉 프라이밍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공기 접촉으로 인한 응고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헤파린을 주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약물의 주입 과정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장치를 이 회로에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심장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인공장치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응급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way 스탑콕 하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과 응급 상황에서의 회로의 셋업을 나눠서 이 셋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달의 한계가 있는 것을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촬영, 셋업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다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 순서는 가장 먼저 산화기를 홀더에 거치시킨 후에 이 산화기 방향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심폐기의 위치가 수술의 방향에 따라서 이 메인 펌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옥시네이터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산화기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및이 닫혀져 있는 이 캡들을 모두 이 오픈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카디오토미 서커가 연결되는 부분을 방향에 맞게 이 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병원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병원의 상황에 맞게 주문 제작된 이 튜빙팩을 열어서 가장 먼저 아트리알 필터와 이렇게 메인 AV 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품을 꺼내서 이 아트리알 필터를 먼저 회로, 이 홀더에 고정을 하고 이 리저버의 비너스 드레이지 커넥터 부분에 연결하고 이 부분을 연결하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측정하기 위한 이 센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라인을 이 옥시네이터 블러드 아울렛 포트의 방향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메인 AV 라인을 개통시켜주는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메인 이 아트리알 비너스 라인의 구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비너스 라인이고 이 부분이 아트리알 라인입니다. AB 라인이 이중 포장되어 있어서 지금 소독 포장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시고 있는 거고, 이 슬라이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폐기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에 이중 포장되어 있는 AB 라인을 수술 필드에 넘겨주는 방식이 있고, 이중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없고 수술 필드에서 내려받아서 프라이밍을 진행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혈액의 이동을 시키게 되는 원심성 펌프인 롤러 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롤러 펌프의 이 경우에는 메인 롤러 헤드 펌프에 이 실리콘 부분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롤러 오클루전 장치를 완전히 조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메인 펌프의 설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롤러와 튜빙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롤러 펌프 및이 센트리퓨간 펌프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방향성이 바뀌어서 이 체외순환이 가동되는 순간 이 환자의 생명과 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갈 펌프 및 롤러 펌프의 회로 연결에 있어서 절대로 방향이 바뀌면 안 되고 항상 주의해서 항상 몇 번을 확인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 8분의 3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리저버의 블러드 아울렛 포트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쪽 밑에서 보시는 힛 익스체인저 에 블러드 인넷 포트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 서플라이 라인을 이 산화기 가스 인넷 포트에 연결하고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과 이 블러드 카드 플레저 사용 시에 이 블러드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는 이 Y 형태로 생긴 라인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리저버 내부에 공기를 배출하게 되는 이 부분에 포트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배큐 어시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4분의 1 라인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VAB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와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아트리알 필터와 리저버 상단 루어에 이 각각 3A 스타콕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총 4개가 필요합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의 3A 스타콕에 이런 8분의 1이 라인을 연결을 해서 다른 쪽은 이 리저버 상단에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8분의 1 라인은 아트리알 필터를 이제 프라이밍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라인입니다. 이 설치된 회로에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클램프를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 아트리알 필터의 경우에는 이 플루의 방향에 따라서 공기를 밑에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 혈액이 유입되는 부분에 클램프를 하고 그리고 메인 AB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클램프를 해야 합니다. 이 회로에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두 라인 이외에는 모든 라인이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의 연결 과정을 옥시네이터를 중심으로 이 메인 AV 라인을 포함해서 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다른 부분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된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의 셋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카디오톰이 서커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LV벤트 또는 LA벤트, 루트벤트, 이제 카디오톰이 서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회로의 셋업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롤러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이 튜빙의 라인의 방향성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 서킷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의 주입 이 종류에 따라서 이 설치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 서킷은 이제 옥시네이터와 연결이 돼서 이 동맥혈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먼저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 서킷은 일반적으로 카디오플레지아의 혈액이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와의 연결이 필요 없는 관계로 나중에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에서 설치한 후에 이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연결한 다음 이 카디오플레직 롤러의 오클루전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의 조절은 이 혈액과 카디오플레지아의 비율이 4대 1의 비율로 나누어진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분의 1 라인과 4분의 1 라인이 한 개의 롤러에 설치되게 되고, 이 오클루전의 기준은 이 8분의 1 라인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4분의 1 라인은 오버 오클루전 상태가 됩니다. 만약 4분의 1 라인을 기준으로 오클루전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이 연결되어 있는 8분의 1 라인은 이 언더 오클루전이 되기 때문에,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주입하기 위해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를 삽관하고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이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항상 기준은 8분의 1 라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LV벤트와 루트벤트 또는 카디오토미 서커의 이 오클루전을 조절을 합니다. 이 오클루전은 항상 매 수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 과정에서 LV벤트와 루트벤트는 이 공기가 역류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탈 오클루전을 시행해야 하고, 이 석션 과정에서 컬랩스로 인한 이 혈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디오토미 서커의 경우에는 이 파샬 오클루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이제 헤모필터를 설치합니다. 이 부분까지가 이 회로의 셋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 솔루션 두 팩을 준비하고 헤파린을 각각 2000 유니트를 주입을 합니다. 보통 프라이밍 솔루션의 헤파린의 주입은 이 밀리리터당 2유니트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2000ml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리저버에 내린 다음에 이 롤러 펌프 또는 센트리프갈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이 회로의 수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퍼퓨전 플로우는 회로 내 에어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프라이밍을 완전히 끝내고 메인 비너스 라인과 이 아트리알 라, 이 메인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을 이제 클램프를 해야 합니다. 이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소독 포장된 라인을 이 감염에 주의해서 이 수술 필드로 올려줍니다. 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회로의 프라이밍을 진행해서 최순환을 가동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의 회로의 셋업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생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오피캡 과정에서의 온펌프 캡즈로 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 프로마의 수술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한 이 응급 상황에서의 최순환이 운용이 가능하고,
뭐 타이베이 다이섹션의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CAG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이제 어레스트로 인한 최순환 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 응급 상황에서는 곧바로 캐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해파린을 먼저 주입을 해야 됩니다. 케이지당 300유닛의 해파린을 보통 주입을 하게 되고, 이 마취과에 넘겨주고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옥시제네이터를 홀더에 거치한 후에 옥시제네이터 라인들을 정리하고 이 튜빙을 바로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1번, 1번에 메인 이 아트리알 라인, 이 아트리알 필터와 AB 라인을 옥시제네이터에 거치를 하고 이 라인들을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 메인 AB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리서큘레이션을 연결을 하고 이 옥시제네이터의 블러드 아울렛에 이 라인을 바로 연결을 합니다. 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갈 펌프보다는 롤러 펌프를 사용하면 좀더 빠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롤러의 펌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실리콘으로 구성된 부분은 롤러에 감아준 다음에 이 롤러의 오클루전 장치를 완전히 조여줍니다. 이 비너스 리저버 이 블러드 아울렛 부분에 이 라인을 연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힛 익체인저 부분에 블러드 인넷 부분에 연결을 라인 하나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라인의 방향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리서큘레이션의 기능과 이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 셋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이 Y,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솔루션을 주입하는 경우에 이 블러드를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를 합니다. 만약 크리스탈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한다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서플라이 라인을 연결을 하고 이 아트리알 필터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아트리알 필터에 이 3A를 연결을 하고 이 8분의 1 메일메일 라인을 연결을 해서 한쪽은 이쪽 리저버에 연결을 합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아트리알 필터 블러드 이 부분과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클램프를 합니다. 이 부분 이외에는 모든 부분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라임 솔루션에 각각 해파린 2000을 주입하고 이킥 프라임 라인을 통해서 리저버로 플라즈마 솔루션 2000을 전부 내리고 이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이 끝난 후에는 이 롤러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이 회로 내의 공기를 제거를 합니다. 이때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해서 플로우의 순서대로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기를 제거한 후에 이 캐놀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라임된 라인을 수술 필드에 올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응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캐놀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실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카디오토미 서커를 연결을 해서 롤러 펌프를 가동하고, 이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리저버로 유입시켜야 이 과도한 혈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최외순환이 운영되고 나서 이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 셋을 설치하고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고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주입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V벤트와 루트벤트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헤모필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외순환을 실행을 해서 환자의 바이탈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 셋과 이 헤모필터의 셋업 과정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한 프로시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의 셋업은 최외순환을 가동하고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음 설치에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로의 셋업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회로의 셋업은 항상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셋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의 셋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일렉티브 수술에서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셋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연습과 실행을 통해서
완전히 숙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회로의 셋업 순서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메인 회로의 셋업 및 프라이밍을 마치고 최외순환을 가동해서 환자의 바이탈을 안정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각자의 본인 병원의 회로의 구조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